네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 다시 얘기해 볼래? 나도 안 믿어졌어. 근데 문의원도 최이사도 다 알더라고. 삼촌이 내 형인 거 삼촌하고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다고. 누구한테인지 모르게 화가 났어. 처음부터 출발이 같았으면 삼촌이 가진 거 내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엄만 삼촌만 챙겼잖아. 엄마라고 한번 못 불러본 삼촌도 가슴 아프겠지만 난 수없이 불렀어도 늘 삼촌 엄마였다는 거 미칠 것 같이 아팠어. 죽을 만큼 사랑해도 삼촌만 바라보는 태형이 나한텐 절망 그 자체였어.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삼촌한테 그랬어. 미안해 삼촌. 미안해 삼촌. 너 용서할 수 있는 건 나 아니야. 변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난 오늘 여기 없었으니까. 난 그저 외면하려 하네요. 내 마음 잘 아는 게. 하루 왜 삼촌이라 그래 형아? 너한텐 엄마고 나한텐 누나야. 바보야. 그리고 난 삼촌이고. 너 이렇게 잘 웃었는데 내가 울렸다. 너도 울리고 태영이도 울리고 내가 아주 나쁜 놈인가 보다. 삼촌 말이 맞았어. 삼촌한테 상처낸 거 그거 다 내 상처네. 아프다 삼촌. 너무 아파서 며칠은 알아눕겠다. 어제 좋은 꿈 꿨나봐요. 나 왜 보셨어요? 마음 정리한 거예요? 문희언님 요즘 바쁘신가? 늘 바쁘시죠. 아빠는 왜요? 아무리 바빠도 이 말은 꼭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삼류 양아치 수법 안 통하니까 이쯤에서 접으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린지 몰라서 묻나? 얼마나 욕심이 많아야지 너나 네 아버지처럼 사는데. 남의 등쳐먹고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건데. 내가 언제까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안 게 뭐가 중요하지?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는 거고. 내가 안 이상 더 이상 우리 누나나 아버지가 아니라 날 상대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 진심엔 진심으로, 속임수엔 속임수로, 양아치 수법에 더 싸구려 양아치 수법으로 대응하는 사람이니까. 싸구려 금패치 더 오래 살고 싶으면 내 앞에 얼굴 내밀지 말라 그래. 문유나 너도 마찬가지야. 알아들었어? 내게 끝났으니까 꺼져. 세상엔 정말 비밀이 없나 봐요. 그쪽 형이 다 알고 있던데요. 알아요? 그놈의 입은 뭐가 그렇게 가벼워? 아는 얼굴이네. 그럼 그쪽 형한테 내 말 좀 전해줄래요? 나 여기서 안 멈춰요. 내가 못 가지만 아무도 못 가져. 어차피 삼류 양아치 소리 들은 김에 확 다 터트려버릴 거야. 그렇게 전해요. 늦었지만 다 제자리로 돌리고 싶어요. 살만한 게로구나. 아프다길래 걱정했더니. 다 되돌리고 싶다고요. 흘러간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순 없는 법이다.
삼촌한테 이미 다 말했어요. 그랬겠지. 너야 일만 생기면 삼촌 등 뒤로 숨는 아이 아니냐? 넌 평생 네 삼촌 그늘에서 못 벗어나겠구나. 뭐라고 해도 좋아요. 더 이상 삼촌 괴롭히지 마세요. 그 결정은 내가 해. 잊으셨나 본데 저 최 이사님 공범입니다. 잊을 리가 있나? 그래서? 저 망가지려고요. 내 잘못 들춰서 최 이사님 막을 수 있다면 저 얼마든지 망가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단 말 사실이거든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직 주지 못한 것도 많은데 이별이란 항상 갑자기 와서 같이 그것도 모르고. 여자야. 아, 왜 이렇게 나와? 찍어 봐요. 아, 더럽게 뭐 이런 걸 찍어. 내가 찍어야지. 어? 아, 나한테 주세요. 어디야. 내가 찍어야. 아, 니가 카메라를 하고 이제 무시하는 거야? 아, 좋아. 이 카메라 하셨을 거지? 카메라 내 거지? 이 카메라 내 거지? 에이, 다 뒤져라, 이거. 아이. 에이. 어디가서 딴 놈이랑 좀 하지 왜 꼭 나랑 해야 돼? 어? 지금 내 과거 의심하는 거예요? 왜? 유도신문 하는 거예요? 어, 과거를 의심해? 그 거울 안 보지? 이 얼굴이 이게 과거가 있게 생긴 얼굴이야? 양심도 없어가지고. 아, 그럼 헤어져. 에? 그러면 과거 깊다 많은 여자랑 사귀든지. 알았어, 헤어져. 들어와서 헤어져. 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나랑 헤어져봐라. 강태형이 세상에 한기주 여자 한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라 그래. 한 명도 없잖아. 약혼한 사진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는데 뭐 어디를 가도 어디 가려고. 아니다, 사진은 조그맣게 찍었는데 얼굴이 커서 대문짝만 하게 나온 거 이유가. 두고 간 게 있어서요. 갈게요. 왜 말 안 했어? 고작 해야 피해 다니는 방법밖에 없으면서 왜 혼자서 끙끙 앓았냐고.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내 문제야. 네가 나 피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나 내 얘기 들었어. 그것 때문이라면 괜찮아. 난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어요? 내가 두려웠던 건 기주 씨가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된대잖아요. 유나가 그러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알게 터트려버리게 되잖아요. 고작 그거야? 헤어지자는 이유가 고작 그거야? 내가 신경 안 쓰면 되잖아. 내가 다 버리면 되잖냐고. 내가 다 버리면 돼? 다 버리면! 다 버리고 나한테 오면 어떻게 살 건데요? 봉투 붙여요? 구슬 꿰요? 자동차 회사 사장 말고 뭘 할 수가 있는데요? 직원들은요? 당신 국내 직원들만 2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당신한테 버림받은 당신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 이미 가진 것들, 살면서 얻은 것들, 당신이 이룬 것들,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버려요. 강태형, 말 막 하지 마. 당신하고 나 여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인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고요. 당신 회사, 당신 가족, 당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 다 잃게 하고 나 정말 행복할 자신이 없어요. 갈게요. 잠깐만. 잠깐이면 돼. 좀 비켜주라.
나 쓰러지기 직전이거든. 잠깐만 내 얘기 들어줘. 이제 정말 지친다. 제발 그만하자. 가주라. 태영아, 나 이 말 못하면 평생 마음 편히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가. 제발 가. 좀 가주라. 네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죽든 살든 나 아무 관심 없어. 이제 들을 얘기도 할 얘기도 없어. 너 안 보고 싶어. 너 안 보고 살고 싶어. 너 죽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가라고. 너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었어. 네 얼굴 보고 하고 싶었는데. 난 그저 외면하려 하네요. 깊이 사랑할수록 나 위해서 항상 이별을 준비. 무서워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가 가버리라 그랬어요. 내 눈앞에 서 있었는데, 울 것 같은 얼굴에 서 있었는데 내가 무시했어요. 내가 가버리라고 막 화냈다고요. 그래서 수혁이가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막 달렸나 봐요. 어떡해요.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오토바이 탈 때도 사고 안 내던 놈이 자동차 바퀴가 네 개나 달렸는데 왜 사고를 내고 그래? 내가 할 말이 많거든? 수혁아, 형이 할 말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눈 좀 떠봐라. 알았어, 너 고집 센 거 아니까. 그러니까 눈 좀 떠봐라, 이 자식아. 일어나라, 어? 눈 좀 떠봐라. 수혁아, 어떻게... 수혁아, 얘 왜 이러니? 얘 왜 이래? 수혁아. 저 윤수혁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네. 환자분께서 이걸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태영아, 너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었어. 네 얼굴 보고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주 짧은데 넌 그 짧은 시간도 주지 않는구나. 미안하다. 너 아프게 해서. 내 사랑이 너무 아파서 네 사랑이 아픈 걸 몰랐어. 미안해. 행복해라. 이 말 하고 싶었어. 지울 수만 있다면 기억이 모두 지워졌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아팠던 네 기억들도 다 지워졌으면 좋겠다.
봤니? 움직였어? 수혁아, 내 말 들리냐? 수혁아, 정신 좀 차려봐. 수혁아. 이제 안 아파. 이제 안 아파. 기지야 됐다. 수혁아, 나 알아보겠니? 수혁아, 진짜 괜찮아? 무슨 말인지 좀 해봐. 두 사람 누구야? 아직도 모르겠대?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난대. 난 알아보겠는데. 내가 의사를 만나볼게. 만나서 자세히 좀 물어볼게. 선배, 최 의사 드디어 일 냈어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됐어요. 안건이 뭐야? 그게... 안건이 뭐야? 사장 해임권이요. 그럼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바로 결의 들어가시죠. 여기 오늘 안건에 대해서 모르고 온 사람 있습니까? 기다릴 거 없이 바로 투표 들어가죠. 한기주 사장 해임에 동의하시는 분? 그만들 하시죠. 최대 주주로서 발언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오늘 총회 안건인 한기주 사장 해임권을 무효화합니다. 그리고 GD자동차 임원으로서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일어난 자금 문제와 디자인 유출은 GD자동차 측의 책임이 아니며 곧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회장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편안하게 GD 자동차 경영에 힘쓰시면 됩니다. 날 무너뜨리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최 이사님 목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 옆에서 평생 엎드려 있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물러서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보다 제가 많이 늙었더군요. 세상에 욕심내기엔 너무 늦었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한 여자였습니다. 수혁이, 내 기억만 빼고 모두 되돌아오길 바랍니다. 최 이사님, 덕분에 내내 긴장하면서 일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일이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오늘은 웃어요. 아직 안 끝난 거 있잖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나 힘들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대답 안 해? 우리 내일 수혁이 보러 갈래요? 안녕하세요. 전화라도 하고 왔으면 좋았잖아요. 전에 우리 반말 했는데. 숙모될 분한테 어떻게 그래요? 어디 갔다 오니? 뒤뜰에요. 며칠 전에 엄마가 오토바이를 보내줬는데 타보려고 했더니 영 안 돼요. 너 아직 무리야. 조심해야지. 몇 번 안 넘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선물? 이거 수혁 씨 물건이에요. 기억나요? 뭔데요? 드럼 잘 쳤었어요. 바에서 연주도 하고. 잡아봐. 이거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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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겠죠 뭐. 내가 원래 머리가 좀 나빴었나 봐. 그죠? 삼촌. 아니야, 너 머리 안 나빴어. 금방 기억날 거야. 네. 우리 같이 산책 나갈래요? 제주 좋네요. 어디서 저렇게 이쁜 여자 보였어요? 이런 애도 이뻐 보이냐? 예, 이쁘네. 잘 웃고. 여기 고기 많다던데. 우리 낚시할래요? 그럴까요? 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을까요? 삼촌, 어디서 만났어요? 여러 번 물어봤는데 삼촌이 얘기를 안 해줘요. 파리에서 만났어요, 우리 셋 다. 그래요? 난 거기서 뭐 했어요? 오토바이도 타고 드럼도 치고 장난도 잘 치고. 내가 그런 걸 다 했어요? 모를 일이네. 얼마나 멋있었다고요. 하수구도 잘 고치고 바가지도 안 쓰고. 하수구? 바가지? 그런 거 있어요. 나하고는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친했어요? 왜 울어요?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나 여자 우는 거 못 보거든요. 근데 전에도 내 앞에서 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도 나 찾지 말아요. 나 어디 가서 순진한 시골 아가씨하고 연애하고 있을 테니까. 나 연애 도사거든요.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아, 근데 두 사람 언제 결혼해요? 싸웠어요? 그걸 왜들 이러지? 너 다 나면. 빨리 나야겠네. 두 사람 결혼하는 거 보려면. 네, 그래요. 잘 가요, 정모. 두 사람 행복해요? 잘 있어요. 또 올게요. 잘가, 태영아. 삼촌, 이제 나 용서하는 거지? 행복해야 돼, 삼촌. 아니, 형. 형. 언제 또 이렇게 불러볼지 모르겠다.
형아. 사랑한다. 우리 안 되는 거죠. 수혁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아픈 기억도 기억인데 다 지워놓고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대영아. 내가 어떻게 당신 얼굴 보고 살아요. 대영아. 너 없이 나 어떻게 사니? 정말 미안해요.